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85만 3,723명 반응서를 낸 전국의 무죄 석방 본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유럽인권위원회 탄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We submit you, 도널드 트럼프, and senator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s to save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arrested, and punished for called the judicial murder without due process of law and even unconstitutionally and illegally. 공명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위원님들, 유엔 인권위원회 여러분, 저희는 최근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법 절차도 없이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돼서 사람되고 구속되고 처음은 사법소인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남북한 독재 체제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Korean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urope, Japan, Latin America, we really thank you for your strategies of fighting by submitting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United Senators and the House.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과 유엔에다가 청원서를 낸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유럽, 남미, 일본 격파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태국 집회 물론 관계를 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명함을 다시 새겼는데요. 거기는 구호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려주지 않는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단결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구호를 적어가 합니다. 그리고 직책에도 대한 애국당의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천만인 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명함을 새겨가지고 떠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묻어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례를 빼버리고 맹목적으로 단결하자는 그런 태국 집회는 우리는 단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성경에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단결 협력은 이것은 말을 멈추고 격기를 멈추고 No matter what comes to Korea, dictatorship is not enough. We will never surrender. 아무리 남북한 문제와 우리를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올려주세요. 앤드 나쁘찬다 테이블 저 원진 앤드 정영 굿 오퍼튜니티 투 스트렝슨 아워 프렌드스 인더 유나이티드스.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 지금 외교관께서 대각관을 저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방문해가지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한미 친선에 대해서 좋은 지혜를 갖게 된 것을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스터 트럼프, I shout our slogan. Please listen to our cry of the people. 백지 말이요.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제가 보호를 시켰는데요. 이 저희들의 절규, 태국 집회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것을 따라주시는 대단히 감사하십니다. Release the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immediately.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Please, Mr. President, don't be cheated by the swindlers and dictators 문재인 앤드 김 트럼프 대통령님, 사기꾼이고 독재자들인 김정은과 문재인에 이어서 속지 말아주세요.